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3절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영광을 얻겠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리는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 잡은 한 사람. 언약 잡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 올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취될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언약 잡은 한 사람.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잡은 한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가 올한해 이제 5학년 친구들도 이제 새로 올라왔죠? 그러면서 우리가 올한해 제일 처음 시작해야 될게 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만 올바로 잡아도 우리는 성취돼요. 제가 기도 수첩 우리 매일 우리 기도 수첩 이렇게 올려서 선생님들을 편집하고 올리시는데 기도 수첩 할 때마다 시작하는 멘트가 있어요. 라디오 보면 원래 시작하는 멘트처럼 뭔지 알아요? 맞아요. 선생님 렘넌트의 하루 오늘도 렘넌트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렘넌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단어가 여러분이거든요. 그 여러분이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그 렘넌트 한 사람 시작한 하루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렘넌트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뭐냐? 방향.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게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는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에요. 우리 달리기 이런 거 하죠. 달리기 대회. 달리기를 하는데, 저기가 이제 결승점이야. 뛰는데, 달리기 땅! 했어. 똑같이 다 뛰어가. 근데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아요. 결승점이 여긴데, 방향이 너는 반대로 가. 난 일로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심지어 그 길이 만약에 멸망의 길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그 길이 만약에 멸망의 길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 돼요. 방향 맞춰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 뭐가 임하냐? 장자의 축복.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게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237 나라 세계 복음을 합니까? 내 자신도 살릴 수 없는데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땅24 우리가 올한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성취될 언약, 그땅24. 237 시대에 우리가 1만 성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농공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왔는데, 우리가 그래서 집중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 주보에도 나와 있죠? 그땅 24가 뭐냐? 24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237 시대, 하나님이 걸어갈, 열어갈 237 시대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 후대 24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몸소 느끼겠지만 지금 이 세상은 흑암이 장악을 했어요. 흑암이 이 시대를 장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 육신,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그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문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제가 이제 렘넌트를 만나보면 어릴 때 참 어제도 말씀 나왔지만 우리가 정말 캠프랑 복음 각인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딱 어릴 때 복음 각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딱 암송도 많이 해. 성경 구절 내보다 더 많이 알아.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딱 학교를 가게 돼요. 초등학교 6학년, 또 사춘기 중학교까지 올라가면은 어디에 휩쓸리냐? 이 흑암 문화에, 흑암이 문화가 되어 있다니까요. 이 문화는 물결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창세기 3장 11장 속에 흘러가는 그 문화 속에 렘넌트들이 빠져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이 흑암 문화가 제일 영향이 많이 받는 게 누구냐? 결국은 후대예요. 후대. 그래서 우리가 24예요. 다른 것, 틀린 것, 진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만큼은 이 후대들에게 전달되면 안 된다. 그래서 후대가 멸망하니까 렘넌트가 없으니까 교회, 아이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멸망하는 시대. 교회가 멸망하는 시대가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언약 뭐냐? 후대 24.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 치유 24. 모든 사람은, 저는 복음을 듣고 한 가지 딱 결론 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치유 대상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치유 대상자예요. 내가 손가락이 아파. 손가락이 아픈데 감기약을 먹어서 되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치유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치유 24. 진짜 우리 영적인 치유.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영적 치유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237. 선교 24. 지금도 우리 2층 이렇게 공사하고 있죠. 이 비대면이 대면화, 비대면을 대면화 시킨 사람들이 이 시대를 장악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도 2층 뭐 이렇게 공사하면서 성도님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이렇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럴까? 굳이 이렇게 왜 할까? 하나님이 237 시대를 열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는 거예요. 237, 선교 24, 치유 24, 후대 24. 이것이 성취될 응답이에요.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잡은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보좌와, 자, 보좌와 통하는 길이 있어요. 보좌와 통하는 길을 모르는 사람, 길을 모르는데 보좌의 축복을 얘기하는 사람, 오늘 새벽 기도 때 얘기했죠,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응? 자, 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좌에서 축복을 주세요. 이 보좌와 나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데 보좌와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게 있어요. 보좌와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그 보좌의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니까? 근데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사단. 안 믿어요.
영적인 사실, 육신적인 것에 빠져서 이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은 뭘 못 보냐?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을 몰라요. 그래서 뭐라 하냐? 흑암. 안 보인다니까? 영적인 사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처럼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야. 나의 배경이 뭐야? 지옥이에요. 아니 내가 진짜 밥 잘 먹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내 자녀 잘 되고 행복합니까? 보좌와 통하지 않아요. 보좌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보좌와 통하지 못하냐? 하나님과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나는 전혀 설렘이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야. 그게 죄예요. 여러분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야. 죄가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들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모든 이게 뭐냐? 근본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 나에게 왜 지금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 가정이 왜 이래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의 시작이 있다니까. 근본이 되는 문제의 시작이 있어요. 이 길을 여신 분을 믿어야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보좌의 축복을. 이 길을 누가 여셨냐?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이 나에게 답이 돼야 돼요. 아, 나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실 내가 이 기도할 수 없고 영적인 축복, 하나님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사단, 지옥 배경, 죄, 이 속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나도 이 속에 속고 있구나. 저는 진짜 보여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지금도 나를 막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들, 지옥의 배경, 하나님 떠나려는 이것들이 보여질 때마다 뭘 찾게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사실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은혜. 이 축복이 보이는 사람들은 제일 행복한 시간이 뭔 줄 알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니까. 이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니까. 보좌와 통하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해결하셨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다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 하러 왔냐?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어요. 하나님이 막고 있는 이 벽을 헐었다니까.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 길이 나에게 답이 되는 만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이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사람, 보좌를 통하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펴잖아요. 우리 성경을 제일 펴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펴자마자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내가 오늘 겪는 그 문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안 보여. 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게 있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문제가 나한테는 재앙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은 문제 있을 때마다 뭘 주셨나? 딱 한 가지 주셨어요. 답. 아까 말한 그리스도. 그리고 시대마다 왜 우리가 문제 속에 빠졌습니까? 237 나라 세계복음화. 나의 그 문제 속에, 나의 고민 속에 그리스도가 답이 나야 되고 237이 보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야. 그때 아까 우발도 선생님도 얘기하시던데 이게 절대 언약이고 절대 언약. 이때 뭐가 보이냐? 우리가 절대 여정을 가게 돼요. 우리 렘너트들이 만나보면은 제일 고민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 아는데 내게 지금 응답이 없습니다. 내게 지금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를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간다니까?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내게 지금 응답이 없다. 그 시간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시간표야. 하나님이 열어갈 길이 내 수준의 뭐 그 직업 여러분 꿈꾸는 거 있죠? 그게 아니라 237나라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와요. 이게 뭐냐? 여러분이 진짜 세계복음화할 작품. 모세는 모세 오경을 남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모세 오경.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뭘 했냐? 감옥에 갇혀서 편지 썼어요. 그 편지가 뭐야? 지금 성경이라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좌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 맨날 매순간. 요 시작은 쌓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적 상태야.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게. 그때 여러분 흑암이 무너져요. 나를 이 그리스도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 세력,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할 때 이 흑암 세력이 무릎 꿇는다니까, 무너진다니까. 이때부터 보여요. 아, 보좌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온 게 나의 24입니다. 나의 24. 나의 24가 뭐냐? 보좌의 축복이, 자, 중요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어디에 있냐? 이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어요. 보좌의 축복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어요. 보좌가 뭔지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계시는 곳,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것이 보화인데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다니까. 내 안에.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응답이에요. 나의 24.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응답받았는데, 잘 보세요. 내가 응답받았는데 모든 것을 다 살렸어요. 렘넌트 7명 등이 그래요. 노예로 갔어요. 포로로 갔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렸는데 그 나라가 살아나고 그 왕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전달되어져 왔다니까. 내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내가 축복을 받으면은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사실이 딱 세팅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아홉 가지를 여러분에게 세팅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우리 다 중독 빠져 있잖아요. 여기 어? 맞죠? 태성아. 우리 전부 다 스마트 중독. 어? 뭐 게임 중독 다 빠져 있잖아. 지금 이 세상이 흑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때 언약 잡은 한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보좌에서 내리는 아홉 가지 세팅을 우리가 하는 거야. 진짜 이거를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생명이 있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데, 자, 근본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 모든 것이 다 살아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느껴져요? 그 사단을 떠나서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됐다니까. 에덴의 축복이 우리가 누릴 생명이에요. 그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3초월의 응답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이 빛으로 나타나. 237에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현장에 나타난다니까. 이 아홉 가지가 세팅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르게 돼요. 이 아홉 가지가 세팅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이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집중해야 될 게 나오지. 237. 지유. 서밋.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련회 이렇게 했죠? 그 어린이 수련회 이렇게 하면서 참 아이들이 너무 저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진짜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예배 막 드리다가 자 30분 나가서 놀고 옵시다 하는데 다 미친 듯이 뛰어나가 운동장으로. 1년 만에 2년 만에 해봤죠. 처음이죠 이렇게 노는 게. 막 운동장에 뛰어노는데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갖고 아 진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이미 다 끝난 얘기니까 할게요. 이제 제가 딱 나가 있는데 아이가 이 한 팀이 이 놀이터에서 이렇게 조금 다투고 있더라고. 한 팀이. 그래갖고 아 그럼 뭐 아이들 노니까 아이들 노니까 그래 한 10분 후에 다시 봤어. 근데 한 팀이 아니라 한 무리가 싸우고 있는 거야. 한 무리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뭐 탁 무섭더라고. 왜 무서웠냐? 아, 이 아이들이 진짜 말씀 들으러 진짜 2년 만에 우리가 수련회 모였어요. 복음 각인하러. 그 진짜 복음 때문에 모였는데 이 아이들이 10년 뒤에 진짜 내 생각, 내 기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싸우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교회에서.
교회는 결국 무너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렘넌트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역시 렘넌트야. 한 번 말했는데 눈빛이 바뀌어 바로 알아들어. 아, 맞습니다. 교회는 어장 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성취될 언약을 가지고 자 미래 캠프 정말 시대가 앞으로 어떤 문화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지 앞으로 237 시대가 어떻게 될지 이 아이들에게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가 합쳐졌을 때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이 달란트 캠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말씀 나눌 거고 또 이번 주 특별히 램더트 전도학에서 말씀 나왔는데 특히 선생님들 말씀 이거 두고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좀 많죠. 그리고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누린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237 치유 서밋 정말 이 후대 키우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현장에 갈 때 이 사람들이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현장에 보좌의 축복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있죠? 안디옥 교회는 이 세계적으로 세계가 기근이 들었어. 세계가 이렇게 막 가뭄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를 봤어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 때문에 이게 헌금이 넘쳐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까지 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기억해야 돼요. 현장을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게 여러분이 자칫 이 보좌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면은 내가 버려진 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너무 부족해 보일 수 있어.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 그리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내가 가는 곳에 전달할 사람이야. 그리고 이 현장은 흑암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 흑암을 무너뜨릴 정복자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여러분의 현장에. 그래서 결론으로 예, 이제 결론이에요. 지울게요. 결론으로 우리 여러분이 리듬이 중요해요. 기도는 리듬을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아침에 진짜요 이게 아침에 딱 눈을 뜨면은 이제 문제 내 어제 있었던 상처 이런 것들이 팍 올라오기도 해요.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아침에 우리가 하는 게 뭐죠? 눈을 뜨자마자 우리 도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5학년 친구들도 이제부터 도전해야 될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내해 주실 건데 우리 하루에 5분 이제 기도 수첩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하루 전에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딱 눈을 떴을 때 보고 볼 수 있게 세팅을 딱 하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언약 잡은 한 사람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맞고 있는 이 상태로 시작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예요. 이게 딴 게 여러분의 미래가 아니고 내 공부 잘하고 내 뭐 하고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진짜 거짓말 사기꾼 많거든요, 세상에. 하나님 없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내 모든 생각, 마음, 듣는 말들을 여러분 기도로 바꾸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함께 계시거든요. 말씀 가지고 시작하면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밤에 이제 이때가 뭐냐? 말씀으로 나를 정리하는 시간. 이때 진짜 치유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음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이 느껴지는 진짜 깊은 시간. 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요셉이 그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갔죠. 형들에게 버림받고. 근데 요셉이 그리고 결국엔 총리까지 됐어요. 근데 요셉은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가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하고 말씀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왕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도 형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노예로 팔려왔으니까 내가 이런 상처 받았고 하나님이 237 나라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거를 찾는 거야.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이 도전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진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사람은 보좌의 축복 누르게 돼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주는 답,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행복할 수 있어. 내게 혹시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나의 갱신의 기회가 되는 거야. 내게 위기가 있다. 오히려 그거는 기회인 거야. 진짜 하나님 언약 잡은 그 한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올 한 해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